첫 번째는 ML 에이전트 이제 답지라고 해서 이제 환경을 그리고 골드메탈님이 다 만들어주시고 거의 학습도 골드메탈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조금 더 응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나온 튜토리얼이 있거든요. 오. 그 튜토리얼에 좀 다른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센서 다른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사실 내용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센서를 좀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그치, 센스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꽤 많더라고요. 네, 사실 쓸수 있는 방법도 많고 했는데 일단 최소한 다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 싶어서 네, 센서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준비를 했고 튜토리얼 그리고 홍보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골드메탈님이 만들어주신 환경인데요. 너무 느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애초에 학습을 하고 있는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88만 번 정도 학습을 한 상태이고 보시면 이제 저 환경에서 이제 총 쏘는 이제 건어가 있고 이제 총을 피해가지고 도착 지점까지 가는 맞지 않나요? 네, 한번 맞습니다. 네.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 골드메탈님이랑 되게 이것저것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한게 이제 센서 그리고 인식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ML 에이전트를 일단 정리를 할때총 다섯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떨 때 게임이 시작이 되고 어떨 때 게임이 끝나고 무엇을 초기화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엔드랑 비긴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디스크리트 그리고 컨티뉴어스라고 하는 이제 액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벡터, 카메라, 센서 이렇게 내용이 있고 뭐 보상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랑 알고리즘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네, 벡터랑 카메라, 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에이전트는 어떻게 관측할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약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눈으로도 보고, 그리고 귀로도 듣고, 그리고 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맛도 보고, 후감, 그래가지고 총 다섯 가지 오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ML 에이전트에서 구현이 된 부분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시각 그리고 촉각 같은 경우에는 뭐 콜라이더 부딪히면 뭐 그것도 그것도 뭐 촉각이라 할수 있겠죠. 그쵸? 또 네. 이제 충돌을 하면 돼. 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청각 같은 부분은 이제 뭐 사실 오디오 센스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기터브에 구현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건 아니고 미각이랑 후각은 사실 할 수가 아, 없으니까 그쵸. 네. 네. 아무래도 그건 디바이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대신 이 친구는 머릿속에 이제 숫자를 이제 할수 있습니다. 수치적 관측이라 해서 뭐몇 미터 남았다 이걸 머릿속으로 이제 숫자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번을 넘기게 됐는데 ML 에이전트 GitHub에 가보시면 뭐 러닝 인바이러먼트 디자인 에이전트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수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머릿속에 숫자가 기억하는 것처럼 코딩으로 넣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비주얼 관측 이렇게 나뉘는데요. 무조건 이제 수치적 관측을 먼저 해보시고 만약에 수치적 관측이 했는데도 청안 된다 하면 이제 그때 시각적 관측으로 넘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도리에 뭐 저도 이거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지도리가 있고 어떤 적이 있고 이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센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레이캐스트 센서를 썼을 때 이렇게 벽 뒤에 있는 친구는 센싱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센서를 다른 센서를 쓸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레이캐스트를 여러 개쓴 다음에 오늘 지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레이어 컬링을 이용을 레이어. 해가지고 네, 어떤 것만 너는 뭐 벽만 인식해 아니면 너는 뭐 총알만 인식해 약간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로 게임을 만드신 골드메탈님의 의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벽 뒤에 숨어가지고 총 맞아요. 네. 피하다가 네 타이밍 네, 맞춰서 그럴 나 예였었죠. 네. 했는데 실제로 센서가 이렇게 되면 벽 뒤에 있는 얘를 보질 못하게 그렇게 되니까 네, 되겠네요. 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뭐 에너미 같은 경우 그 지도리의 모험에서는 이제 이 지도리가 죽게 되는 뭐 적이나 아니면 뭐 데스존 그리고 아니면 뭐 지도리가 밟아도 되는 레벨 이렇게 나눴는데 똑같이 이제 한번 나눠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가지고 벽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센싱이 되고 저기 멀리 있는 총알은 빨간색으로 센싱이 되는 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학습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아 그러면
카메라를 쓰기 전에 그리드 센서라도 있는데 이걸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조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이시는 이 보라색이 총알, 총알이었죠? 네, 네, 총알 색깔을 일부 총알이랑 맞췄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벽이 빨간색 그리고 뭐 외벽도 빨간색으로 해서 이거는 그러면 뭐냐 라고 하시면 이미지 센서이긴 한데 하나의 이렇게 타일 맵으로 2D 환경에서는 쓰실 수 없고 3D에서만 쓰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게 XY축으로 그리드가 이제 격자잖아요. 이제 격자 맵을 만들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걸 모두 센싱을 하는, 그래서 뭐 막혀 있어도 센싱이 가능하고 약간의 맵을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보다는 가볍고 수치화된 관측보다는 조금 더 무겁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사실 컴포넌트 내용은 되게 쉬운데 뭐 센서 네임은 그냥 센서 네임이니까 넘어가고 이제 세팅 부분에 보시면 질문은 제가 이따 한 번에 다 답장을 드릴게요. 셀 스케일은 변경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거를 변경을 하게 되면 중복 센싱이 되기 때문에 네, 셀 스케일은 다 1로 놓고 그리고 Y축은 0.01 뭐 예를 들어서 뭐 Y랑 Z 하시고 싶으면 뭐 X를 0.01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리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근처 에이전트 근처에 뭐 몇 바에 몇 가지 센싱을 할 것인지 아까 보시면 이렇게 이게 20x20으로 센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더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더 데이터 값이 많아지고 더 적게 하게 되면 더 간소하지만 또 필요한 정도는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로테이트 에이전트가 회전을 하게 될 때 이 센서도 그대로 회전을 할 거냐, 아니 나는 설정 값이 하나 있고 그 밑에 태그라고 있어가지고 저는 첫 번째는 월로 해놓고 첫 번째는 뭐 여기 빨간색 빨간색으로 벽은 다 센싱을 하고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보라색이어가지고 보라색 맞춰가지고 센싱을 하기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굳이 있다고 하면 이제 콜라이더라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작은 것까지 센싱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니셜 콜라이더 버퍼 사이즈 그리고 맥스 사이즈가 나누게 되고 만약에 센싱을 조금 더 에이전트의 위로 있게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Y 오프셋이 있긴 한데 보통 자식 만들어가지고 자식의 높이를 살짝 높이는 거를 이게 왜 그러면 레이캐스트에 살짝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네, 그렇다 하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사실 앞선 내용 말씀드린 게 있는데 튜토리얼에 질문이 남겨져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같은 경우에 라이브 때 말씀을 드리려 했었는데 이거를 못 해가지고 남기게 됐고 이후에 이제 팀 이동이 있어도 그 유튜브 권한은 있어서 제가 답글은 제가 다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오, 부지런하셔. 네, 다 남겨드렸는데 답글로 이제 남겨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튜토리얼 제작해서 총 3편을 제작을 했고 ML 에이전트 설치 그리고 에이전트 행동 그리고 에피소드 조건이랑 보상 함수 하이퍼 파라미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나눠서 제작을 했고요. 각각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리면 1편은 단순 설치뿐만 아니라 보통 뭐 윈도우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산업에 쓰이면서 뭐 로스 연동해가지고 뭐 로봇 데이터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우분투 로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윈도우도 제공을 하지만 우분투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분투 그리고 맥에서도 그때 장비 대여해가지고 진행을 했고 ML 에이전트 사용 방법이랑 이게 학습을 빠르게 하기 위한 이제 몇 가지 테크닉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분산 학습이라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나눠서 사용을 하는 방법 1편에 담았고 2편에는 ML 에이전트 적용을 위한 다섯 가지 스텝 중에 뭐 행동이랑 오늘 말씀드린 관측 그리드 센서 말고 관측이 있고 제가 코딩 같은 것도 라이브 코딩으로 중간중간 빠르게 넘겨가면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3편에는 에피소드 초기화 하는 거 그리고 보상 함수를 단순히 함수로 설정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걸 제가 애니메이션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매직 넘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팁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냥 많이 해봐야겠네요. 네, 경험이 최고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최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준비를 했고 이제 보통 ML 에이전트 보시면 튜토리얼이 두 개 있는데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에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프런에서 유료 강의 있는데 가끔씩 나오시는 유니티 마스터즈의 민규 씨님
네. 규신님이 엄청 잘 만들어 놓으셔서 저는 제 돈 내고 내 돈 내산 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 내산. 왕관까지 네. 했으니까 네, 보고 계시죠. 그리고 조금 홍보할 게 있어서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9월 15일부터 16일 캐드 앤 그래픽스 저널에서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디지털 트윈은 저희가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뭐 버추얼 트윈이라가지고 좀 현실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상으로 네 아, 가상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커넥트 트윈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연동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환경이 맞춰져 있으니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예측을 하고 뭐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머신러닝 단계이긴 한데 국내 그리고 국외도 다 지금 레벨 1에서 레벨 2 정도예요. 자율주행도 뭐 레벨 3 이렇게 있듯이. 아 저게 개념별로 나누셨군요. 네 이게 뭐 사실 타사들도 나누긴 하는데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옮기고 연결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나뉘는데 자 이제 정규직 되게 되면서 네. 오~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 빛나는 야. 타이틀. 오~ 멋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메일 에이전트에서 말을 할 때도 좀 전반적인 좀 워크플로우를 좀 보여드리려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캐드 데이터를 유니트로 옮겨오고 이걸 볼 수 있는지 픽시즈나 레플렉트 아무래도 좀 시간이 30분밖에 없어가지고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거 말씀드리고 이전에 했던 아티큘레이션 바디, 머신러닝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건데 뭐 간단하게 사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3D 데이터 유니티로 넘겨오고 저희가 조금 더 업데이트 된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뭐 LOD라던가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업데이트 말씀드리고 뭐 레빗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실 빔 데이터는 다 되는 이런 리플렉트 네, 소개드리고 이제 저번 달 라이브에서 아티큘레이션 바디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 네, 말씀드렸고 맨 마지막 뭐 AMR, AGV 이렇게 콜라이더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ML 에이전트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빠듯할 것 같긴 한데 30분이면 엄청 빠듯했는데요. 네 레벨1부터 레벨5까지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저 행사 자체는 무료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구매하는 거예요? 무료고 온라인으로 일단 저는 아 온라인도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네. 온라인 행사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이거 페이스북 채널인데 여기서 이것저것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와서 보시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